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새로운 작업자가 추가가 됐고 그분이 자신의 로컬 컴퓨터의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작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이두 개의 두 명의 작업자가 서로 원격 저장소를 중간에 두고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시게 여기에 있는 에디터에서 요 위에 보시면 언더바 2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이라는 작업자, 그리고 언더바 리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리체라는 작업자의 컴퓨터의 에디터 화면이라고 간주해 주세요. 지금 같은 화면에 있지만 다른 컴퓨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도 egoing으로 끝나는 탭은 egoing의 버전, 저장소, 리체로 끝나는 것은 리체의 저장소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자, 여기 있는 리체라는 사람이 커밋을 해서 그 원격 저장소를 올리게 되면 각각의 커밋들은 각각의 오쏘가 있습니다. 누가 커밋을 만들었는지. 자, 그거를 같은 컴퓨터에 있다 보니까 둘다 egoing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저장소에만, 이 저장소에서 만들어진 커밋만 리체라는 사람의 커밋으로 우리가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터미널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git config 유저네임은 리체, git config 유저 이메일은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면 설정이 바뀌고요. 이제부터 이 리체에서 커밋된 것은 리체라는 저자가 커밋한 것이 되고 egoing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 원래 얘는 egoing이었으니까 얘 커밋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going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로컬 저장소에서 파일을 수정합니다. 자, push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소스 코드에다가 누가 작성한 소스인지를 적었습니다. 자, 저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커밋하는데요. 자, 커밋해서 push.egoing 한글이 작동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영어로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커밋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귀엽게 숫자 1이 붙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숫자 1은 뭐냐면 우리가 원격 저장소로부터 정보를 동기화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의 버전 상태를 일치시킨 이후에 한 개의 버전이 로컬 저장소에 추가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걸 알수 있는 또 다른 시각적인 단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 앞쪽에 있는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마스터 앞에 오리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리진이 뭐였어요? 바로 원격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원격 저장소에 마스터가 현재 리셋 커밋이라고 하는 버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원격 저장소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가 마지막으로 원격 저장소와 동기화한 부분이 리셋 커밋이었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이 add, push egoing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스터, 즉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오리진 같은 게안 붙어 있잖아요. 이건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는 현재
이러한 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원격 저장소 이후에 한 개의 버전이 더 우리의 로컬 저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표시한 게 여기 있는 숫자 1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나요? push와 pull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push와 pull은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게 뭐겠어요? 리모트 레파지토리, 즉 원격 저장소입니다. 자, 여기 원격 저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즉, 로컬 저장소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땡기는 거잖아요? 영어로 push, pull입니다. 그리고 push는 영어로는 밀어넣는다는 뜻이죠. 즉,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밀어넣는 것이 바로 push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이제 push를 해서 로컬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올려봅시다. 자, push.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요 중에서 master라고 적혀있는 것은 우리의 로컬 브랜치를 의미하고요. 리모트 브랜치의 master는 리모트 브랜치의 master입니다. 즉, 마스터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다른 브랜치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까 여기에 있었던 숫자가 없어졌죠. 그리고 마스터 오리진 이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가 addpush.egoing이라고 하는 버전을 최신 상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방금 제가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한 버전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 색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체라는 사람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버전 관리 시스템을 열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협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습관적으로 일단은 원격 저장소에 새로운 버전이 올라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pull이에요. 즉,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다운받는 기능이 pull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작업하기 전에 원격 저장소와 자신의 로컬 저장소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작업을 진행해야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풀을 한번 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버전이 로컬 저장소로 잘 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풀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리모트 브랜치 투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마스터 브랜치를 여러분의 현재 로컬 브랜치인 마스터로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원격에 있었던 addpush.egoing이 리체님의 컴퓨터에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리체님이 자기의 소스 코드를 수정합니다. 자, 요거 탭을 바꿨습니다. li pull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commit. 한 다음에 commit. 자, 그럼 새로운 버전이 생겼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push 앞에 이렇게 숫자 1이 적혀 있습니다. 즉 서버로
아직 동기화하지 않은 버전이 로컬 저장소에 하나 더 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푸시 버튼을 눌러서 서버 쪽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체님의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버전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고잉이라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도 작업을 해서 서버 쪽으로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면 충돌이 나니까 저는 이 위쪽에다가 이번에는 올려놓을게요. 이유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레파토리가 떨어지고 있네요. sinkegoing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ommit 그렇게 해서 새로운 commit을 만들어냈죠. 예, 다시요. 이렇게 새로운 commit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commit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버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going이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현재 상황을 한번 리뷰를 해보죠.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원격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로컬 저장소가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리체님입니다. 요거는 egoing이에요. 자, 리체님이 수정을 해서 수정한 내용을 이렇게 원격 저장소로 올렸기 때문에 하나의 버전이 원격 저장소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버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egoing이 갖고 있는 버전보다는 하나의 버전이 더 많은 상태가 원격 저장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egoing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풀을 했습니다. 풀, 아니 푸시.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git이 이 push를 거절해요. 그리고 먼저 pull부터 하고 pull을 해서 충돌이 없는지 병합이 잘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push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push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빨간색은 에러예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직 로컬 저장소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전에 푸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푸시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풀을 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로컬 저장소로 먼저 가져와서 그것을 병합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버전이 바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병합한 하나의 별도의 버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add push reach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 리체님이 푸시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add sync ego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즉, 원격 저장소에는, 자, 여기 그림을 그려보죠. 자, 여기 egoing, 여기 리체, 그리고 여기에 원격 저장소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뭐가 올라가 있냐? 바로 이 버전 있죠? 이 버전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풀하게 되면
풀을 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버전, 이 버전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있었던 이 버전, 이 버전이 병합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도 index.html 파일을 수정했고 리첸님도 index.html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을 하게 되면 index.html 파일은 병합되어야 돼요. 머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동으로 git이 우리 대신에 리첸님이 작업했던 이것과 여러분이 작업한 이것을 병합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처럼 별도의 버전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자, 원격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머지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리첸님이 작업한 버전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버전이 여러분이 풀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의 버전으로 병합돼서 별도의 버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잘 되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git을 쓰는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 선배란 표현이 웃기지만 그분들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써요. 이거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최소한 그 조직에서, git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이런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이거 이해한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격 저장소가 있고 협업하는 개발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풀을 먼저 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버전을 자신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온 다음에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커밋을 하고 그리고 다시 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풀을 먼저 합니다. 컴퓨터를 켰을 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풀을 하고 작업을 해요.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밋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시간 동안 혹시 누군가가 원격 저장소에 또 올렸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풀을 해요. 그리고 바로 푸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작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이고 익히기 가장 좋은 단순한 순서예요. 중간에 뭐 패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 좀 어렵고 저도 잘 안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격 저장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사람들이 협업한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한 일입니다. 자, 그 복잡한 일을 훨씬 더 단순하고 간결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복잡도를 여러분이 감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문자로 만약에 1대1로 문자로 약속 잡는 거는 그나마 할만하죠. 근데 만약에 3명이 1대1로 문자를 보내서 약속 잡아보세요. 만약에 4명이면, 5명이면 그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단톡방이 있죠? 예, 단체로 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git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또는 협업을 훨씬 더 단순하고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가 아주 간단한 형태로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복잡한 코드라고 하더라도 이걸 벗어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